현대 교인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참 강합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늘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있고 교회 행사가 있을 때 힘을 다하여 다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교회를 함께 세워갔습니다. 대신방을 한다 그러면 한 가정도 빠짐없이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개인주의 성향이 점점 깊어지면서 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내 얼굴이 나오기보다는 많은 성도들 안에서 숨어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호가 나왔습니다. 그 용어는 그림자 성도라. 네, 그림자 성도. 주일 예배 때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 이유는 어떤 교제도 어떤 모임도 참여하지 않는 성도를 그림자 성도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혹시 그림자 성도 아니십니까? 네.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어떻게든지 공예배를 지키려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개인주의 성향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이 모습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많은 무리들에게 투자하지 않으시고 선택된 제자들에게 공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다 투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복음의 사역을 계승하는 일은 무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훈련되고 선택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많은 무리들에게 향하여 가르치는 시간보다 소수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훈련시키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일로 삼았습니다. 훈련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모두가 도망을 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된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확신된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무서워 떨며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머물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너희들이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 안에는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또한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또한 120명의 많은 제자들의 무명의 인물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약속된 귀한 말씀을 위하여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생각해 볼까요? 너무너무 개인적인 성향이 많아요. 조금만 내게 손해가 있으면 무리로 도망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했지만 내게 조그만한 불이익이 있을 때 금방 무리로 도망을 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금방 무리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그들은 무리로 도망치지 아니하고 선택받은 제자로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동참하는 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500명이 주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기도하기 위하여 약속을 기다리기 위하여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을 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120명은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쏟아붓는 기도, 집중적인 기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기도가 많이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함께 모여서 그들은 힘을 합쳐서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시간을 조정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의 삶에 적용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집중하여 기도하는 기도, 쏟아붓는 기도, 내 인생의 모든 젊음과 내 인생의 모든 힘을 다 부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들은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과 훈련과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그들의 삶을 이끈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오늘 이런 집중적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기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중적인 기도를 합시다. 그래요. 결혼을 앞두고 집중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집중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아,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여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두 날개로 비상해서 쫙 하늘을 올라가면 수만 킬로를 쫙 달릴 수 있는 힘이 독수리에게 있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니까, 나르니까 작은 새가 툭 부딪히면 작은 새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독수리는 한 팔의 약함 때문에 퍼드득 거리면서 사람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두 날개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날개가 있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한쪽 날개로 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집중하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한쪽 날개로 날고 있는데도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의 체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네, 웬만하면 좀 따라 하십시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네, 기도의 체질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체질이. 아니면 영적으로 빈곤한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미지근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신앙했어요. 미지근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미지근한 마음이 영적인 빈곤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익숙함도 영적인 빈곤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습니까? 미지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너무 익숙하다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영적인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리새인이 주도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그러나 영적 바리새인, 빈곤함이 있고 익숙함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면, 기도의 체질로 우리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기도의 체질.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체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함께 기도하면서 갑자기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시 가룟 유다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자들도 모두가 도망을 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늘 고민이 많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지실 때 도망을 쳤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를 모른다고 했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나쁜 죄수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를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괜히 꺼내면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끄름직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고 그가 어떻게 배반했는지, 어떻게 죽임을 죽었는지에 대해서 17절로 19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긍정적인 도약을 위해서 집단적인 회개를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있어서 치명적인 죄악이 있습니까? 이거 꺼내면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만큼 치명적인 아픔과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판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처럼 주님 앞에 깊이 헌신되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과거를 다 털어버리자. 여러분, 과거의 온전한 정리가 없이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붙잡힌 바 되는 죄악의 문제와 잘못된 습관들이 내 마음에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 제일 꺼내기 싫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도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돌이키자, 새롭게 서자라는 의미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치명적인 아픔이지만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석이 된,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공석이 된 한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도를
뽑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을 것인데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께로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말씀하신 말씀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열한 사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열두 사도로서 온전한 이스라엘 공동체 열두 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열두 사도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밀하게 떠오르는 인생이 되셔야만 우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모든 일들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다, 성경의 성취였다라는 이야기를 16절에 하면서 구체적으로 두 성경 구절을 떠올립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저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아멘. 시편 첫 번째 성경 구절을 시편은 시편 69편 25절 말씀인데 그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거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시편 내용이 오늘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 판 땅, 예수님 판 돈으로 산 땅에서 자기가 자살하여 죽음으로 인해서 그곳을 피밭으로 이야기하면서 누구도 그 땅을 밟지 않는 나그네들, 죽은 나그네들만 묻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의 죽음이 구약 성경에 이루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바로 뒤쪽에 있는 성경 구절은 109편 8절인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가룟 유다가 자신이 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자리를 타인이 취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열두 번째 이 사도를 다른 일을 통해서 채워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베드로가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민감할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깨닫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영적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과격하고, 과거에는 급하고, 과거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많은 움직임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며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생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고 찾아볼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새로 선출할 많은 새로 선출을 해야 될 사도, 이 사도가 해야 될 일은 가룟 유다가 했던 것처럼 회개를 보는, 재물을 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딱 생각해 본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가룟 유다가 없을 것인데 사도를 세울 수 있는 조건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도의 조건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사도의 조건을 생각해 봅니다. 새롭게 선출되어야 될 사도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힘을 쓰는 자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조건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다짐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사도를 선택하는 조건을 보면서 첫 번째는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성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실함.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다. 두 번째 조건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더불어라는 것은 협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사도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성실함과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 사도다, 이렇게 조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증언을 위하여는 이런 깊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내세워서 그 말씀이 오늘날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으며 선택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들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혼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사업장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인생의 선택을 만났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중심으로 한 이성적인 판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선택과 결정,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예수의 증언자로 서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리가 아닌 제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이 판단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성도, 어떤 직분자를 만들 것인가를 위하여 조건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조건들이 어디에 있냐, 성경에 말이에요.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이 뭘까 고민하고 생각한 결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때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 되고 또 우리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두 번째라고 선택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전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많은 일꾼들을 선출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많은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인생에는 많은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에덴 교회를 가라 말씀 안 하시잖아요. 관악구에 가면 제일 멋지고 제일 아름다운 그리고 목소리 우렁찬 목사가 있을 거니까 그 목사를 만나서 열심히 하라 이런 말 안 하시잖아요. 네, 이런 말 안 하시잖아요. 그런 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서 교회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 교회의 신앙생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다. 또 우리 자녀들이 영적 용기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에덴교회를 등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런 많은 선택과 결단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필요하다는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안에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항상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조건으로 뽑아보니까 두 사람이 선택됐습니다. 자, 23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아멘. 바사바, 이건 히브리 이름입니다. 유스도라는 것은 로마 이름입니다. 요셉, 그러니 바사바, 유스도, 요셉 이름이 세 개. 이 의미는 유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도로 뽑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요셉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사도로 적당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으로 요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띠아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인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명의 인물, 별로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선택받겠습니까? 유능하고 알려진 사람이 선택받겠습니까? 유능한 사람이죠. 그거 모르면 안 되죠. 유능한 사람 요셉이 반드시 선택돼야 된다. 베드로가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조건을 세워서 두 사람을 선택해서 추천을 했는데 두 사람이 딱 추천됐는데 한 사람은 유명인, 한 사람은 무명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 두 사람을 딱 선택해서 제비를 이제 24절 2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충분한 기도를 한 겁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좋은가에 대해서 인간적인 선택을 볼 때는 1번, 기호 1번. 그런데 2번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들어있잖아요. 우리의 이성적인 선택이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될까요? 눈으로 보니까 저기가 좋아. 그렇다고 해서 1번을 택하면 위험하다 이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1번인데 2번도 있어요. 그러면 충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의 이성의 근거에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지만 충분히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네, 과거의 구약에는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잠언서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판단받았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일은 제비 뽑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세워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선택이 됐습니까? 마띠아가 선택이 됐습니다. 허허, 이거 참 큰일입니다.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비를 뽑으니까 마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가 열두 사도의 자리에 포함되는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띠아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열심을 다하여 사역하고 훗날에는 순교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2명과 120명의 성도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준비된 선택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머리 숙여 피하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개인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때 부르신 사명과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된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집중하여 기도하십시오. 집중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짧게 5분, 10분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밤이 맞도록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을 가졌다고요? 직분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함으로 약속된 귀한 말씀을 붙잡고 쏟아붓는 기도,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결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찾아보셔야 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 말씀은 옆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 말이야.
왜 저 사람은 안 왔을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됩니다. 바리새인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민감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지를 찾아볼 수 있는 인생, 또 하나님이 내게 위기를 주셨을 때, 또 선택의 상황에 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성적인 판단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옆사람 이야기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네, 이성적인 판단할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좋은 거 말고요.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띠아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볼 때 좋은 거 말고요. 내가 볼 때 유익되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이성적인 판단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후에 충분히 충분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고자 원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주신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를 가진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서 있는가? 인생의 많은 선택 앞에서 이성적으로 충분히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며 내 인생을 움직이는 사람인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